이 사진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어떻게 된 건지 말해. 이 사진 어디서 났냐고. 내가 찾아갈까봐 그렇게 겁내던 너희 집 앨범에서 봤어. 호정이하고 결혼한다는 말에 정신 나가서 헤매다 보니까 네 집 앞이어서 그냥 들어갔어. 아버님? 안 계셨어. 넌 이 와중에도 내가 아버님 만났을까봐 겁내는 거니? 미안. 우리 세언니 구하라고 했어.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은 외국 어딘가 나가서 오래전에 연락 끊겼다는 동생이 너였어? 미경아, 내 얘기부터 들어. 내 얘기 먼저 들어줘. 살아있는 아버지도 죽이고 동생도 버린 게 네 누나였어? 너는 그걸 덮어주자고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야? 우리 오빠, 부모님, 나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네 누나 때문에? 처음부터 너희 오빠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짓말한 거 아니야, 우리 누나. 그건 절대 아니다, 미경아. 그때 속이고 결혼했고 계속 속이고 있잖아. 너도 그랬잖아. 너도 거짓말 했잖아. 나 확신 가지면 말하려고 했어. 너희 아버지가 유나스 사장이라는 게 헤어질 이유는 안 되니까. 돈 있는 게 죄는 아니니까. 선의의 거짓말이니까. 서영이가 우리 아버지, 우리 환경 얘기했으면 너희 집에서 뭘 했을 것 같은데. 결혼 허락했을까? 그래도 그런 거짓말하고 결혼은 변명은 되지는 않아. 변명은 돼. 얼마든지. 변명이 된다고? 너처럼 살아온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, 말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도 있어. 이상우. 우리 누나가 잘했다는 거 아니야. 잘못했어. 너희 가족 앞에서 순간의 실수였어. 돌이키지 못했을 뿐이야. 그치만 지금 저렇게 너희 오빠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. 그렇다고 넌 어떻게 누나 감춰주자고 사랑도 없는 호정이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해? 너는 누나가 다였어?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? 넌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. 너 우리 누나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오빠를 생각해.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봐. 서영이 비밀이 알려지면 아무도 행복할 사람이 없어. 너하고 나 때문에 모두 불행해질 필요 없잖아. 그럼 우리는 사랑은 인생에 단 한 번이 아니잖아. 전부도 아니잖아. 이 누나는 그랬잖아. 서영이는 그랬어도 난 그렇게 못해. 그럼 난 내가 이걸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미경아, 이건 사기야. 사기 결혼이야. 그렇게 말하지 마. 그때 서영이 상황은 너와 달라. 우리 어디 가서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. 아니, 그만해. 미경아, 내일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. 네 누나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고. 들어야 돼. 그래야 네가 날 이해할 수 있어. 이거 나, 미경아, 제발. 유씨! 유씨! 열쇠. 여기. 열쇠. 오늘 저 방 보러 온 여자가 들어오겠대. 아, 그래? 그 이사 날짜가 언제래? 그건 그거고. 당신 저 내가 저쪽 동네 방 알아달라는 거 어떻게 됐어? 아, 그거 아주 상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뭐? 아, 이봐. 당신 지금 상우랑 무슨 꿍꿍이 꾸미는 거야? 아우, 내 이놈의 저 이씨 부자 때문에 내가 새우등이 터진다. 새우등이 터져. 아유, 정말. 아, 저 사람이 저기. 아, 뭐야?